대한민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입니다. 논평 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주도의 연방제 적화통일 야욕을 드러내는데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은 안보 농단으로 스스로 대한민국 파괴하고 있다. 북한 철도성 부상 차관격인 자가 26일 남 눈치를 보며 휘청거려서는 어느 때 가서도 민족이 원하는 통일 연방을 실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연방제 적화통일 야욕이 드디어 흘러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이 언급된 자리는 바로 어제 개성 판문역에서 열린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서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북 경제협력을 통해서 김정은 정권에게 국제사회 대북 제재를 거스르면서까지 대북 퍼주기 하고 싶어서 안달인 상황에서 북한에게 기껏 듣는 말은 남 눈치 보지 말라 민족이 원하는 통일연방 실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체 대통령 자리에 있는 문재인은 누구입니까? 김정은과 세 차례까지 만나면서 납북자와 북군포로 대한민국 국민 구하는 말 한마디 꺼내지 않고서 북한 인권 유린의 책임자를 보증서느라 국제사회에서 망신을 당하면서 다니는 이 사람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입니까?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악명을 떨치면서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줄도 모르는 자가 대통령이요. 과연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자금에 벌어지는 일들이 끔찍스럽고 공포스럽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서 대한민국 안보를 대한민국 스스로 허물어버리더니 이 안보 참사, 안보 공백을 더 확정적으로 정당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오는 1월에 나오는 2018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이나 북한군을 적으로 지칭하는 문구와 표현이 삭제된다고 합니다. 대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은 적 취지의 표현이 담기는 것으로 26일 알려졌습니다. 이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6.25 남침을 통해서 수백만의 국군, 유엔군, 미군, 대한민국 국민이 피 흘린 역사적 사실을 묻어버리면서 북한 김정은 괴뢰 집단을 적에서 삭제하여 동시에 대한민국 국군의 힘을 철저하게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적이 없는 군대가 가능한 것입니까? 더 심각한 사실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을 적이라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잠재적으로 미국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혈맹, 미국의 태도에서 빌미를 잡는 순간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모든 세력에 미국도 포함된다 하며 한미동맹을 깨버리고자 추가하는 용어 전술 꼼수로 보입니다. 북핵을 갖고서 대한민국 안보와 세계 안보까지 위협해대는 인권 유린 깡패 집단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의 적이 아니라고 명백한 위협과 적에 대해서 무장해제 해버리려 하는 것이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현재 버젓이 저지르고 있는 여적행위, 반대한민국적 반역행위입니다. 대체 누가, 어느 국민이 명백하고 심각한 적인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합니까?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현재 대한민국에 저지르고 있는 안보 농단에 대해 어느 국민이 동의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비극은 대한민국 국민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서서 대한민국을 명백한 적에게 송두리째 갖다 바치지 못해 안달나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군사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뚫려 있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시키는 것을 국방부, 아니 청와대가 나서서 하고 있습니다. 대한협당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벌여온 가짜 평화 속, 한반도 비핵화 가짜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대한민국당은 김정은 레짐 체인지를 통한 북한 주민 해방과 자유와 인권이 실현되는 진짜 한반도 평화,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을 천명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똑똑히 눈을 뜨십시오. 똑똑히 들으십시오.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이 벌이는 사기 기만을 통한 대한민국 안보농단, 대한민국 파괴 작업을 막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당은 문재인 친북 주사파 정권 퇴진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구출을 위해 국민과 함께 승리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28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현실 국제사회의 고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는 기자회견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개최. 28일 내일 오후 3시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 유린 현실 국제사회에 고발하고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을 국제사회에 탄원하는 기자회견을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가 광화문에 위치한 주한미국 대사관 근처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애국당 박태호 사무총장, 임지연 수석대변인, 유한진 외교안보 대변인의 북문, 영문 성명서 낭독이 있을 것이고 유엔과 미국과 유럽 정부 등 국제사회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이 가하는 정치보복과 인권유린 현실을 어떻게 고발하고 전달할지에 대한 계획을 발표할 것입니다. 이제 대한애국당은 국제사회에서의 여론전을 더욱 전략적으로, 공격적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구출하고 박근혜 대통령 구출을 현실화하려 합니다. 많은 애국 동지들, 당원들, 국민 여러분의 동참을 바랍니다. 2018년 12월 27일 대한애국당 수석대변인 임지연이었습니다.